2022년 지방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사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지도를 보게 되면 남부 유럽하고 북부 유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부 유럽은 날씨가 춥고 독일 야무지죠.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남부의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좀 자유분방하고 날씨가 따뜻하고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기질이 다른데 이 유럽 연합 국가들 가운데서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돼지를 뜻하는 피거, P-I-G-S 국가라고 해가지고 2010년대의 초반경에 재정위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가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외에 포르투갈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탈 오늘은 이제 한 신문에 탁파원이 포르투갈을 취재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네요. 모든 것은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교훈인 거죠. 국제 뉴스를 우리가 다루는 것도 모든 게 교훈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포르투갈을 보게 되면.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네요.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은 지금 관광객이 국내 총 생산의 의존도가 15% 정도 되네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현금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많이 증가하고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포르투갈을 찾네 인건비도 싸고 날씨도 좋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좀더 진화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기사를 직접 리스본을 가가지고 취재를 했네요. 여기 여러분은 포르투갈은 한국의 자산가들한테도 그동안 인기가 많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가 아마 예, 상속정려세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에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 제도, 이제 포르투갈 분들은 골든 비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포르투갈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한 한국 돈으로 한 5억, 예, 네, 한 5억 정도 포르투갈의 그 부동산 주택이라는 것을 매입하게 되면은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의 자산가들 중에서도 뭐 이주 센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얻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제도가 2023년도 7월 달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약간 연장을 거쳐가지고 2023년도 연말경에 이제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되기 이전에 뭐 상당히 많은 돈이 또 포르투갈에 몰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리스본까지 직접 찾아간 파리 주제 여러분들, 특파원이 상시하게 다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유럽의 문제야, 포르주칼 부활의 이러들 비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근실하게 성장하는 것 같네요. 예, 일단 여기 기념품 가게 주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경기가 계속 나아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경기가 여름 나아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나아지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게 성장률이 6.8%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경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표를 보면 또 뭐를 확실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실업률 자료를 보면 되죠. 포르투갈의 실업률이 2010년대 초반경에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18.3%만큼 오르거든요. 이때 이민자도 많이 증가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이민자, 해외 나갔던 포르투갈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6.5%니까 상당히 양호한 거죠. 실업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해외 투자도 여러분들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해외 투자도 우리의 비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해외 투자 규모가 상당히 코로나 위기를 많이 극복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리스본을 방문한 특파원 이야기는 이렇게 경지가 나아지는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준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두 번째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장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2022년 한 해만 700 넘는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이 스타트업 중에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와 같은데 이런 근무하던 포르투갈 출신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만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임금비도 싸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기후도 좋고 생활비도 싸고 하니까 들어왔겠죠. 포르투갈에서 어렵지 않게 인재와 자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죠. 포르투갈어도 알고,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이탈리아도할수 있는 인재들이 값싸게 굉장히 많이 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점인 거죠. 언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은 있는데, 관광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광업이 꺼지게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많은 그런 자본이 투입되고 있고 좀 영속적으로 소득을 만드는 산업에 대한 노력들은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왔네요. 관광 붐이 식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들어오든지 사람이 들어오든지 공장이 들어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상당히 포르투갈 상황이 많이 나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언론들이 포르투갈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현지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또 중요한데 예, 그래도 균형감 있게 리스본을 방문한 특파원이 포르투갈의 경제 전문가를 찾아이렇게 물어봤네요. 포르투갈 경제가 진짜 서방 외신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좋아졌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기에 리스본 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우리나라 따지게 되면 서울대 경제학부 학장 정도 같습니다. 이분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관광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성장이고 그리고 지금 성장은 그동안 골든 비자 제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효과를 본것 같은데 이제 그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리스본의 집값이 대게 30% 정도 올라가지고 굉장히 주거난도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딴게 아니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게 아마 네덜란드병이라는 게 그런 상황을 네덜란드병은 특정 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다른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1959년대 북해 유전의 발견은 네덜란드 경제가 일시적 경제 호황을 누렸다가 통화 가치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1970년대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자 생긴 말이 네덜란드다. 이 여러분들 리스본 대학교의 경제학부의 이런들 학장 이야기에서 아주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일단 산업이 골고루 발전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투자는 하것똑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분산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반도체 호황 불황에 따라서 세수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흔들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업이라는 것이 그런 외부 환경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서도 이제 여전히 제조업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한번 정도 더책길 수가 있는 거죠. 주택가격이 3 0 올라가지고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는데 여기 이제 이분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장기적 국가 경제 비전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제 성장 계획이 포르투갈에 필요하지만 언제나 정치인들은 단기적 성장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조업 기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제조업 기반을 향상하려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야 되고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 것. 다르게 하기면 정치적 안정이 그냥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거죠. 자 이제 오늘 AI 열풍에 대한 부분을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